저기 아가씨. 아가씨?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아니. 시원한 냉면을 먹어. 응. 냉면을 먹어도 가겠어. 비빔 두 개. 이거 하나하나 비빔. 그것까지. 고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있습니다. 고기 맛있는데 저는 안 돼.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고기입니다. 어복이네. 어복잼바. 오늘 아침에 런닝을 했고 막 평소보다 좀 컨디션이 좋아요. 아아 왜 뒤돌고 아 이러고 있는. 다음에 먹지. 에? 다음에 먹도록 하지. 왜? 일단 냉면 물 비빔 하나씩이랑 네, 또 어묵잼방 이 3인분짜리랑 평양냉면 물 비빔 하나씩. 사실 평양냉면을 먹고 나서 비빔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씩 먹어봐야 되니까 그 하나로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아, 맛있게 드시려면 좋겠네. 면을 풀기 전 육수 먼저 드시래요. 육수를 한번 먹어봐야 되나? 면 풀기 전에 먹어보래. 그리고 면을 잡고 면 위에 다시마 식초 한 방울 떡트려보세요. 이거 한 방울 떡트리고 부족하면 나무 육수에 밥을 말아서 드세요.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우리 많이 먹었어. 아 그런가? 몰라. 일단 내가 그 밥을 말아 안 해봤는데 냉면에 밥 말아보고 봤어. 멋있을 것 같다. 어복잼방 만드는 쪄서 나오니까 바로 먹어도 된대. 끓으면 고기 한 점씩 드세요. 취향에 맞게 매운 소스 곁들여 드세요. 부족하시면 메밀무 사리추가 있습니다. 야, 여기 뭐야? 탄수화물 러버를 위한 곳 아니야? 냉면에 밥 말아먹고 어묵잼반에 메밀 사리 넣고 신난다. 완전은 먼저 드셔도 되시고요. 고기는 끓이시면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 봐. 자기 좋아하는 고기. 아, 그거 죽이네. 만두는 뭐에 찍어? 그냥 먹으면 되나? 이거 간장 있잖아요. 아니 간장에다가? 이야, 와 진짜 커. 진짜 커. 이런 거는 또 숟가락으로 살짝 잘라서.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간장? 하나에 먹으면 안 돼 그냥? 아 그래도 돼. 나 근데 또 자기가 말하는 대로 먹고 맛없었던 적은 없거든. 그 간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와 고기 잔뜩. 어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이렇게 우아한 만두야. 이렇게 우아해 이거. 그러니까. 야 무겁다. 이렇게? 아 머리카락 들어갔어. 내리고 비슷하지? 소스. 이건 한우고 난 내리고 같은 소끼리. 물로 일단 이거 어? 간 완전 막 없고 그러지 않는데. 면은? 면 예쁘다! 물 먼저 먹어야지. 야, 자기는 물만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있으니까 내가 남겨줄게. 아 그래. 나 일단 면만 먹을래. 어때? 브리핑 해줄게.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 자기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네. 아 진짜 맛있어. 면 뭐야? 면이 미쳤나 봐. 이게 면이 씹히거든? 이그 층이 있어. 이 층으로 돼 있는 그 느낌의 면살이야. 돈코츠 라면 같아. 고기랑 같이 고기 하나 올려서 드시고. 고기랑 이게 비빔이면 끝장난 거 아닐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한 점씩 해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네, 잘 먼저 먹어. 매운 거 한번 찍어 먹을까? 잘
클래식이 틀어져 있었던지 나도 이렇게 할래. 먹어봐. 엄청 쫄깃쫄깃해. 맛있어? 나 따라 안 가? 내가 그랬어? 이거 자기의 등골 블레이커네. 왜? 4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맛있으면 자주 오고 싶다. 이렇게 다 시키면은. 아, 어떡해. 마지막이야, 자기야. 근데 내가 먹은 비냉 중에 진짜 이거는 1위급이야. 그 면의 식감도 좀 좋아. 양념이 너무 맛있어. 와. 기능의 장점. 나도. 면도 같이 먹어도 돼? 난 또 양심이 있어서. 조금만 가져가도록 할게. 맛있다? 맛있지? 여기는 쫙 알겠지, 알겠지? 여기는. 아, 왜 저기? 저기. 뭐야? 여기 쫙 알겠지, 알겠지? 뭔? 양 많은데? 야 많다고? 배불러? 좀 차네. 귀엽네. 귀염둥이네. 뭐야 만두 아예 안 먹어. 할 거야. 할 거야? 왜 안 먹어 하면서 이미 자기한테 가져갔나? 알았나? 안 먹는 줄 알고. 자기라면 바로 먹으라고 들었었으면 바로 먹었겠지. 그물 먹어볼게. 맛있어. 간만 넣어. 숯같이 한다네. 페이스 조절 잘해가지고 살이 너무 향했는데. 저 고기 지금 한참 남았는데. 아, 적중이 안 맞아가지고. 어우, 맛있다. 우와! 맛있지? 넣는다, 넣는다. 어? 이거 약간 육개장 맞나? 어, 맛 그런 것 같아. 지금 고기 정도. 먹은 순간 진짜 맛있는 육개장 먹은 느낌. 고기가 처음에 쫀득쫀득했는데 끓이니까 더 부드러워지지? 부드러워. 지금 녹아버리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코스요가 되는걸. 쫄깃쫄깃쫄깃한 고기 먹다가 부드러워 살살 녹아. 야, 안 부러. 저요? 안 부른데요? 양념 드릴까요? 딱 냉면 먹고 조금 모자란 거 밥 비벼 먹으면 딱 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요? 아직 한참 남았네, 고기가. 응. 왜냐면 이게 2-3인분이었으니까. 내가 봤을 땐 3사람? 4사람이 와서 이거 하나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 두 사람이 이것까지 시켜 먹으면 조금 많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냉면을 하나만 시켜서 약간 입가심 먹는 거. 냉면은 아까 하나 챙기고 이거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먹어도 안 주네. 많아. 그래도 이제 배부를 수 있다. 조금 배부르네. 계속 씻고 있으면 그런데. 만두국도 많이 드시네. 만두국도 많이 드시네.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어. 커요? 그런 거야? 그, 어, 똑같은 것 같아. 아, 다섯 조각 남았습니다. 그래, 나 원래 옛날부터 BGM 깔아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이따 유닛 대충 쓴다고 했는데 배 나와 있고. 베진스다, 베진스. 어렵다. 아, 그래도 끝까지 다 먹었나? 소고기는 멀미 난다고 많이 먹어. 약간 멀미 왔어. 이거는 멀미 안 나잖아. 조금 나. 아, 당연히 멀미 날 만큼 안 먹었어. 그거는 너무 과하게 먹어서. 너무 많이 처먹어. 그거 너무 많이 처먹으면. 물린다고? 그건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맞아요. 많이 처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근데 멀미는 나. 아무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멀미 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또 꽉 채워. 제 욕심쟁이 같다. 귀여워. 그렇네. 집에 와서 봤더니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 자기. 하... 와, 수육 냄새. 좋아? 맛있어? 어떻게 보면 게이득이네. 고급진 냄새 나지.